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추자도에서 낚시어선 돌고래우가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열흘째입니다. 주말에도 민관군 합동 수색 작업이 이어졌고 애타는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경대원들이 바닷가에 흩어져 갯바위 사이를 꼼꼼히 살핍니다. 휴일 외출도 반납한 채 돌고래우 실종자 수색 작업에 동참한 겁니다. 파도와 함께 혹시나 떠밀려왔을지 모를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경찰과 공무원, 지역 주민 등 460여 명이 추자도와 제주도 해안 수색에 나섰습니다. 유실물이라도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실종자들을 가족들 품에 이렇게 가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하루 종일 수색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험한 바닷길이지만 수색이 마무리될 때까지 날마다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땅크리 어선은 50마일 밖에가 있다고 제가 오늘 들었어요. 네. 50마일 밖에가 지금 가라앉아 있겠습니까? 현장을 한번 가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자. 실종자 가족들과 해경이 합의한 집중 수색 시한은 오는 21일까지. 실종자 7명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신락 같은 희망이 기적으로 이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돌고래우가 전복된 추자도 해역의 너울 관측 장비가 고장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자도 해역에 설치된 해양기상부위는 지난해 1월 설치된 뒤 5차례 고장나 82일 동안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추자도에는 예산 부족 때문에 전국 11군데 지점 가운데 가장 작은 2m짜리 소형 부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서귀포에서 예술원을 불태웠던 천재화가 이중섭의 탄생 100주년인 내년에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제주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이 기념행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올레길 안쪽 끝 아담한 초가. 대문 없는 농촌의 옛집을 그대로 옮긴 화폭은 제주의 정겨움을 느끼게 합니다. 어둠을 뚫고 세상을 향해 피어나는 꽃. 가슴 속에서 분출하는 힘찬 빛은 세상을 밝게 비추려는 작가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 중에 피난사리에도 귀중한 창작 모티브로 불후의 명작을 남긴 화가 이중섭. 그의 존재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근원입니다. 바람에도 걸리지 않는 이제 그것처럼 영혼이 굉장히 자유로웠던 분이 아닌가. 그 작품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알리는데 한 보탬이 되는 거니까 그게 제 개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의 성공을 위해 뜻을 함께한 작가는 58명. 한국 화가 이활종 씨를 비롯해 젊은 세대부터 중년 작가들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작품 판매 수익금은 내년 기념 사업 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많은 이제 도민들이 그 이중섭 선생님에 대해서 널리 이제 알게 되길 바라고 또 앞으로 이제 그 내년도 이제 그 사업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 행동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가난하지만 강렬한 예술혼을 간직한 화가 이중섭의 미학을 바로 알리려는 후배 화가들의 한뜻이 이번 전시회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최근 제주에는 풍력발전단지가 잇따라 개발이 되면서 환경 파괴 논란도 함께 일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해남의 땅끝 마을도 풍력발전단지 문제로 시끄럽다고 합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대기업이 국토채산암단 해남 땅끝 마을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산업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해남권이 소유한 군유지 150만여 제곱미터에 3만 가구가 쓸 수 있는 30메가와트 용량의 풍력발전기 10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단지 건설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탑과 전신주 때문에 산허리가 잘리는 등 땅끝의 경치를 해치고 주민 건강은 물론 농업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풍력이 생기면 저주파나 이렇게 전파라든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사라든가 그 전복산업 아니면 김산업, 그 파래산업이 그 안 된다 하면 저희는 여기서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나 군유지 사용협의가 아직까지 없었다며 주민 뜻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개발행 허가라든가 인허가 관련해서는 주관과에서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특별한 거론되는 말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업체와 해남군 간에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 건설 예정지가 군유지이고 지난해 말 면사무소 직원이 앞장서 강마을 이장의 동의서를 받았던 점도 석연치 않다며 정보 공개까지 신청했습니다. 해남군은 이 같은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지만 3년 전 화온 화력발전소 사태로 촉발된 주민 갈등이 또다시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구름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먹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비 소식은 없이 구름의 양만 늘었다 줄었다 하겠는데요.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서 나오실 땐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차차 흐려져 밤부터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지역의 기온 15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낮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동네별 기온차가 조금 나겠습니다. 서부지역의 기온 19도 내외로 출발해서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역은 평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지역의 기온 19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5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산간지역의 기온 11도까지 내려가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섬 지역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21도 내외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 맑거나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 밤부터 시작된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울산 현대와 4골을 주고받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는 후반 14분 울산의 유준수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뒤 후반 24분과 27분에 까랑가가 동점과 역전골을 넣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울산의 제파로프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2대2로 비겼습니다. 이에 따라 K리그 8위인 제주는 6위 인천과의 승점 차이를 2점으로 좁히며 남은 3경기 결과에 따라 상위 스플릿 진입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제주시 삼도 1동 서사라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1톤 화물차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25살 오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인구 대비 아동과 청소년 상대 성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아동과 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68건으로 전국 평균 28건보다 2배 이상 높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13세 이하 아동 성범죄가 10만 명당 22건, 15세 이하 청소년 성범죄는 28건으로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가운데 만 대 이상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도내 자동차의 3%인 12,478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가 6.3%로 제주시 2.2%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